안녕하세요. 오늘은 엄청 특별한 언박싱을 하나 할 거예요. 루카스가 한참 기다렸던 실버 버튼이 도착했습니다. 여기에 짠! 이게 뭐지? 이렇게 영문으로 된 편지가 들어있고요. 신기하다. 그치? 제가 이 실버 버튼을 신청할 때 여기에 제 이름하고 옆에다가 루카스 이름을 같이 넣어서 신청했어요. 제 채널 이름에는 루카스 이름이 없지만 이 실버 버튼에는 루카스 이름이 같이 나왔습니다. 좋아? 응. 이제 저에게 소속사가 생겨서 저의 일을 도와주고 계시는 분들이 생겼습니다. 유튜브를 시작한 초기부터 여러 MCN 회사들이 같이 일을 해보자 이런 제의를 많이 했었는데 진지하게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니 무슨 소속사야 이러면서 다 거절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한국으로 이사를 결정을 하고 한국에 들어오면서 나를 도와줄 사람이 필요하구나 이렇게 느껴서 이제 그때부터 여러 회사의 담당자분들을 면담을 하고 지금 제 담당자분을 만나게 됐어요. 우연히 브이로그라는 거를 보고 아 그러면 나도 저렇게 한번 기록을 해봐야겠다 그래서 유튜브를 시작하게 됐고 또 저처럼 외국인 엄마로 고군분투하고 있는 한국 엄마들한테 제가 알고 있는 정보들을 좀 이렇게 공유하고 싶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 영상을 보시고 저한테 일본 사람이냐 아니면은 뭐 남편이 일본 사람이냐 이런 질문이 진짜 많았어요. 그리고 제 영상을 보고 일본에 살고 싶다 그런 댓글이 되게 많았는데 저는 그런 댓글을 보고 좀 이렇게 마음이 편치 않더라고요. 이제는 한국에 가서 살 거니까 내 영상을 본 누군가가 한국에 가서 살고 싶다 아니면 한국에 가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게 지금까지는 일본에서의 영상이었지만 이제부터는 한국에서의 생활이라는 거를 좀 강조하고 싶어서 브이로그 앞에 코리아의 K를 붙여서 K로그라고 이제 영상을 올리게 됐어요. 그래서 한국에 온 이후에 제 영상이 전부 K로그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루카스는 저한테 들어서 자기가 한국 사람이다 이렇게 알고는 있지만 사실 태어나기만 한국에서 태어나고 자라기는 쭉 일본에서 자라서 진짜 한국에 대해서 아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한국의 곳곳을 다니면서 진짜 한국의 모습이 어떤 건지를 좀 보여주고 루카스가 정말 마음속에서부터 아 내가 진짜 한국 사람이구나 이거를 좀 느낄 수 있었으면 하는 마음에 열심히 여기저기 데리고 다니려고 나름대로 애를 쓰고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올린 영상들을 루카스처럼 해외에 있는 한국 아이들이 보고 아 한국은 저런 모습이 있구나 저런 곳에 가서 한국 애들은 저렇게 놀고 저렇게 지내는구나 그런 거를 간접적으로 체험하게 해주고 싶은 그런 생각도 들어서 한국 여행 영상을 좀 많이 올리게 됐어요. 저도 사실 서울에서 나고 자라서 생각보다 한국의 여러 지역을 많이 다녀보지 못했더라고요. 그래서 일본에서 이제 일본 친구들이나 아니면 외국 친구들한테 한국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됐을 때 제가 아는 게 많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되게 부끄러웠어요. 해외에서 오랫동안 살면서 여러 나라의 친구들을 사귀고 여러 사람들과 이제 교류를 하면서 느낀 건데 온라인이 굉장히 발달하면서 직접 가보지 않아도 전 세계의 사람들하고 쉽게 소통할 수 있게 됐잖아요. 근데 그러면 그럴수록 더 나의 정체성을 가장 짧고 굵게 단번에 보여줄 수 있는 게 결국은 출신 국가였어요. 다시 소속사 얘기로 돌아가서 그래서 제가 이런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는 와중에
지금 담당자 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원래 저의 구독자셨어요. 그래가지고 만나자마자 굉장히 막 오랜 친구처럼 그런 대화들을 많이 하고 저의 이런 고민들에 대해서 되게 깊이 공감을 해주시고 제가 나아가고 싶은 그런 방향에 대해서도 많이 공감을 해주셔가지고 이렇게 마음이 맞는 사람하고 같이 일을 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담당자 분이랑 같이 일을 하게 됐습니다. 소속사가 생기면 뭐가 좋은지 그런 걸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특별히 뭐 구독자 수나 광고 뭐 이런 거에 제약이 없고 이런 거를 이렇게 크게 개의치 않는 그런 조건으로 계약을 했어요. 제 담당자분이 제일 많이 해주시는 일은 여러 가지 제안을 거절하는 일입니다. 협찬이나 광고 이런 의뢰가 이메일로 주로 오는데 지금까지는 그거를 제가 직접 다 일일이 체크하고 거절하는 답장을 써야 하고 근데 그 거절하는 게 좀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스트레스가 조금 있었는데 그거를 담당자분께서 굉장히 프로페셔널하게 착착 거절을 다 해주셔가지고 제가 되게 편해졌어요. 그래서 협찬이나 광고나 이런 것들도 가급적이면 제가 진짜로 사용하거나 제가 정말 좋아하는 거 이제 구독자분들한테 자신있게 소개할 수 있는 게 아니면 되도록이면 안 하고 싶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시작을 했기 때문에 회사에서 그렇게 크게 저한테 기대를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앞으로도 그냥 제 스타일대로 제가 하던 대로 계속 영상을 찍어 나갈 예정이고 그리고 소속사가 생겼지만 편집도 계속 하던 대로 제가 혼자서 다 하고 있어요. 편집 스타일이 자꾸 바뀌어가지고 편집자를 쓰시나요? 이런 댓글을 봤는데 접니다. 이런저런 방식을 시도해보고 있어요. 그냥 아, 또 이상한 실험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해주세요. 실버버튼에는 저랑 루카스 이름이 들어가 있긴 하지만 이거는 제가 막 특별히 잘나고 대단해서 받은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제 채널을 구독해주고 계시는 구독자분들이랑 같이 받은 거라고 생각해요. 진심으로.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많이 시청해주세요.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